세상에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회사의 CEO가 자기 주식을 다 팔라고 가족까지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행동을 심리가 도대체 뭘까요? CEO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13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또 113번째 아닙니까? 아, 지난 112번째 112 때는 이제 금융 절도범들 저희가 잡았고 절도범. 오늘은 간첩 얘기합니까? 오늘은 금융 간첩 들어오는 113인가? 113으로 때려잡습니다. 또 김정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금융법 전략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유명한 금융 사기 혹은 금융 범죄들 그런 사례들을 조금 몇 개 짚어 주시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한번 또 이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뭐 우리 대표님의 그 책 이제 뭐 다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 월스트리트의 내부자들. 네,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름 꼭 그냥 주식에 막 금융에 엄청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알만한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떻게 마사 스튜어트 한번 갈까요? 마사 살림의 왕. 미국 미국의 여자 백종원이죠. 아, 그런 셈이지. 그런 셈이지.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분이 뭐 어떤 금융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헤지펀드 트레이더들 네. 그런 사람들 사건을 좀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도 근데 갑자기 내부 정보가 이제 왔을 때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이 마샤 슈튜어트는 뭐 증권을 그렇게 많이 본인이 거래하는 분은 아니고 그 MSLO라고 이제 마샤 슈튜어트 리빙 옴니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회사죠. 회사. 예, 상장회사죠. 예, 네. 뉴욕 증권으로 상장회사입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성공한 억만장자죠. 여성 CEO로 유명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정보를 증권 브로커한테 받았어요.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에요. 예. 자사가 아니라. 예, 그렇죠. 예. 다른 회사 주식인데 뭐 그때 그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당시 이제 IT 버블 때문에 그 여자 계좌가 거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뭐 대부분 다 그랬죠. IT 버블 붕괴가 돼서. 근데 그나마 이제 요 주식이 네. 그나마 남았던 주식이라서 갖고 있었는데 얘 마저 무너진다고 이제 브로커한테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말 듣고 팔았죠. 그것 때문에 정말 악몽 같은 지옥 같은 그 길을 가게 됐던 구속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도 당했습니다. 아니 브로커가 팔으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게 구속감이에요? 그렇죠.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이제 네. 조금 이제 풀어가면 네. 아주 뭐 저희가 귀감이 될 수 있는 뭐 좋지는 않지만 네. 정말 이 내부자 거래가 얼마나 무섭고 주식을 팔 때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대표이사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지 네. 저희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는 뭐 사건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분이 임클론이라는 주식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임클론. 예, 이게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어비특수라는 이제 항암제를 임클론이라는 회사가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 주식을 한 뭐 갖고 있는 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한 4천주? 4천주? 예, 3,900주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돈으로 얼마예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몇만 불. 그렇죠. 한 몇만 불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이제 멕시코로 휴가를 가려고 네. 전용기를 타고. 전용기? 예, 예 전용기 있는 분이죠. 우리는 전용기 값이 그 주식보다 비싸겠다. 자기의 전용기 제트 전용기를 타고 멕시코로 가다가 이제 그 기름을 중간에 급유하려고 이제 텍사스의 항공 그 공항에 네. 잠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나 보죠? 그 전에 전화를 때렸는데 브로커가 네. 이게 비행기가 운항 중이어서 못 받았고 비행기 모드였구나. 예, 잠시 이제 급유 중에 문자가 들어옵니다. 네. 이제 뭐라고 들었냐면 임클론의 주식이 급속히 빠지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그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제 임클론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이 급속히 오늘 지금 빠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이제 문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보고 이제
브로커한테 메릴린치한테 전화를 하죠. 해서 이제 통화를 이제 하게 되고 예. 그날 아침에 임클론의 사장 CEO인 그 샘 왁살이라는 사람이 네. 자기 주식을 다 팔아달라고 메릴린치 자기 증권 브로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브로커들도 놀래가지고 아니 CEO가 최대주주인데 대주주가 예 자기를 다 팔아달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 그 CEO의 아버지 증권까지 예, 다 팔고 있고 그 회사 임원들도 막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플로어에 있는 그 뭐 법인 영업부든 PB든 간에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와 이거 뭐 근데 그 내용은 몰라요. 왜 팔고 있는지 자기들도 몰라요. 다만 이 지금 이 그렇죠 이 매도 사태를 자기의 중요한 고객인 마셔스티한테 알려야지 되겠다 생각을 갖고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있을 테니까 예, 지금 최근에 열받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알려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셔스티어트가 매각 결정을 합니다. 네. 내 것도 팔아라. 그게 이제 1시 한 50분인가 그래서 이제 다 팔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사실이 알게 된 거죠. 왜 주식을 그들이 팔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비특수라는 항암제를 개발해 왔다가 이걸 판매하려고 이제 FDA한테 우리로 하면 식약청이죠. 연방 식약청한테 신청을 했어요. 승인 신청을. 근데 거기서 거부당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 노력한 게 이제 예, 꽝이 됐고 다시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내일 이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주가가 급락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공시가 됐고 주가가 한 18%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셔슈트도 그렇죠. 이제 손실 회피가 된 거죠. 그래서 회피된 돈이 저희 돈으로 한 5만 달러? 5천만 원? 예, 그러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추가비도 안 나올 그러니까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막 기름값도 안 될 수도 있는 네? 정도의 돈인데 이게 이제 일단 사건의 전체입니다. 예. 그러자 이제 뭐 네. 공시가 됐고 네. 주가가 급락했고 예. 그런 또 이제 그 임크론 회사 상장 회사의 CEO가 대거 매도했고 예. 임원들이 매도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나스닥이나 예. FBI나 이제 연방 검찰이 조사에 나섰고 예, 조사에 나서게 됐고 딱 보니까 이제 마셔슈트의 명단이 있는 겁니다. 그 전날 판 사람 그렇죠. 그 전날 판 사람 명단을 쫙 보니까 네. 이제 마셔슈트가 들어 있는 거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여자 이러면서 그렇죠.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일단 제대로 걸렸네. 거물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에 유명세야 이게 예, 유명세죠. 언론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마셔슈트어트 불과 한 4천 주를 팔아서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회피를 했던 이 사건에 미국의 이제 언론이 집중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CEO들이나 임원들이 더 나쁜 그 짓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죠?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거지. 어처구니 없는 짓이죠. 본인들 그러면 나중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그 이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마셔슈트 때 변호사가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회사의 CEO가 최대 주주가 자기 주식을 다 팔라고 가족까지 예, 가족까지 다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 그럼 미친 짓이다. 그런 얘기까지 이제 이제 했다고 합니다. 네. 법정에서. 그럼 이제 이 마셔슈트가 그 받은 정확한 저 죄명이 뭐예요? 내부자 거래로. 내부자 거래. 아닙니다. 내부자 거래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누가 봐도 내부자 거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 정보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좀 꼬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보통 내부자 거래는 이제 회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들은 지금 이 정보를 줬던 사람들도 임클론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랐어요. 다만 팔고 있다는 것만. 메릴린치 직원이 예, 예. 이 회사의 CEO하고 네. 가족이나 임원들이 대거 매도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부 정보냐 하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마셔슈트어트는 거기서 또 한 단계 건너가잖아요. 그 정보를 또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셔슈트어트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렇죠. 예, 예. 그냥 빠지고 있다라는 예, 예. 그 있다는 브로커의 보고만 브로커의 보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보를 이용한 것을 내부자 거래로 처벌할 수 있느냐? 아, 그건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검찰도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 내부자 거래의 어떤 법리가 판례로 많이 형성이 돼서 쭉 옵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 우리는 이제 조항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가지고 해석의 어떤 범위만 벗어나면 일단 처벌이 안 되는 것이 명확합니다. 네. 미국은 조금 이제 그 불명확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부자 거래로 처벌하겠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든 뭐 유명하지 않든
그럼 뭐 법 앞에 평등하니까 우리는 엄중하게 마샤시드의 사건을 다루겠다. 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깊이 들어가 보니까 법리적으로 이게 좀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부자고리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선례가 없어. 처벌에 선례가 없어. 과잉 수사다가. 그래서 이제 것이죠. 1년 6개월을 질질 끕니다.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제 이 마샤시트가 좀 거짓말을 좀 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가 이슈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그 문자 들어온 걸 지워요. 누구한테? 아, 그 비서가. 아, 비서. 그러니까 이제 비서가 왜냐하면 운항 중이었기 때문에 네.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브로커가 마셨을 때 비서한테 연락을 하고 그 비서가 이제 문자를 찍어 보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그 문자를 지웁니다. 마사가 예, 지우라고 해가지고 없던 네. 것 같이 그 자기는 연락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네. 합니다. 예. 이제 그건 이제 사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리고 뭐. 왜 팔았냐? 네. 자기는 미리 사전에 그 스탑 로스라고 우리가 손절매라고 합니다. 예. 손해가 나면 예. 아, 내가 주가가 만약 빠져서 어디까지 가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는 아, 저희도 이제 그렇게 많이 네네. 합니다. 60달러를 합의를 해놨다는 겁니다. 자기 브로커하고 예를 90에 샀는데 60달러는 그렇죠.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도 쳐라. 무조건 매도 쳐라. 그래서 그래서 판 거다. 그렇죠. 그래서 판 거지 내가 정보를 받아서 판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슈는 이제 진짜 그런 계약이 있었는지 네. 그게 하나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문자를 지웠는데 이제 네. 그거는 아마 추적하면 포렌식으로 추적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브로커한테 문자 받은 것도 지웠어요? 그 이제 자기 비서한테 받은 걸 지웠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미국 이제 사법 방해죄가 됩니다. 아,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연방 검찰이 내부자 거래로는 자신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사법 방해죄로 고발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법 방해죄에서 이게 유죄가 납니다. 그래서 내부자 거래로 처벌된 게 아니라 마샤시트는 너무 억울하네. 사법 방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솔직하게 그냥 나 이렇게 했는데 뭐 손해 보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되는 거죠. 브로커가 어찌 보면 지금 팔라 그래서 사실은 마사수트한테 이거 관심 가져야 될 게 아니라 핵심 임원들 그런 거기는 다 처벌이 됐습니다. 다 처벌 그 왜냐하면 당연히 내부자죠. 네. 그건 뭐 명백하죠. 그래서 그 왁살이 7년형을 받아요. 아, 그 CEO? 예, CEO 7년형을 받는데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형입니다. 왁살이 박살났다고 네, 지금 우리 김프로님이 개그에 하나 했습니다. 좀 웃어주시죠. 같은 연배신 것 같은데. 그 왁살이 재미난 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대부분 플리 바게닝에서 네. 다 불어서 자기의 형량을 많이 낮춥니다. 네. 뭐 인간의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왁살은 자기가 정보를 준 사람은 하나도 안 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검찰이 괘씸하다 그래서 형을 세게 때렸고 CEO가 무슨 정보를 주고 말고 해요. 본인이 알고 파는 거지. 자기 거는 당연히 자기 죄가 있고 또 정보를 또 많이 줬어요. 이게 내일 공시가 되니까 가족들 직원들 그렇죠. 자기 아버지한테 준 것도 정보를 준 거죠. 그렇죠. 딸한테 준 것도 정보를 제공한 거고 그 자체는 또 다른 죄가 되죠. 짜증 났겠네. 그래서 또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이제 불라 했더니 이제 안 불어. 안 불었습니다. 그래서 7년형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인생이 끝난 거죠. 너무나 유명한 과학자였고 네. CEO였지만 그 정말 잘못된 판단. 어떻게 FDA 승인이 안 났다고 해서 자기 주식을 다 팔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행동을 심리가 도대체 뭘까요? 네. 막 당황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마음의 준비가 네.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 자가를 그렇게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너무나 당황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왁살이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이 FDA가 승인을 나면 네.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기대하고 그거 있었는데 그거 하나만 보고 있었고 투자도 받고 네. 투자도 받고 했었는데 이게 승인이 거부되니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네. 그래서 아마 정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미리 대비가 없었구나. 대비가 마음에 어떤 CEO로서의 어떤 준비가 CEO 없었던 것 같아요. CEO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 재미난 게 네. 이제 검찰이 아까 1년 6개월 동안 방황을 했어요. 네. 내부자 거래로 처벌하겠다고 이제 큰 소리 쳤는데 들어가 보니까 법리적으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가 조작으로 다시 기소합니다. 누굴요? 아, 마샤시트였더라. 뭔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검찰이 이제 이게 조사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샤시트는 나는 죄가 없다. 네. 그거를 이제 이 여성이 그 MSL이라고 하는 상장회사의 CEO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회사 주주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것도 있지만
자기는 일단 억울하다 그러지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를 US Today라고 하는 언론지에다가 크게 공개로 광고를 내요? 광고 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네. 억울하다. 그리고 밝혀질 거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널리스트 컨퍼런스나 그런 자리에서도 이 여자가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검찰 비난하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 밝혀질 거다.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이 행위를 내부자 주가 조작으로 기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 빠질 수 있는데 네가 MSL로의 대주주고 그 MSL의 주가를 버티기 위해 가지고 당신이 주가를 조작하는 거다. 그 언론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는데 판사가 그걸 보고 이제 좀 이제 비웃습니다. 검찰을 언니 자기가 자기 죄를 부인하는 것 그건 헌법에 기본권이다. 자기 죄를 부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여자가.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뭐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짓말이 일단 없어요. 그 자체는. 근데 그거를 MSL로 주식과 연결시켜가지고 MSL의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거는 그 말이 안 된다. 검찰, 미국 검찰 이거 지금 너무 오버하지 마라. 뭐 이렇게. 검찰이 열심히 일하네. 굉장히. 검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부자거래 법리가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쫓겼던 것 같아요. 네. 무리수죠. 제가 보면 그래서 이제 판사가 그거를 배심원에도 넘기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갖고 이제 완전 잘라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에 회부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법방해죄. 거짓말한 거. 근데 이제 그 또 이제 논쟁이 됐던 게 네. 그러면 브록하고 실제로 그 스탑로스 손절매 약정이 있었느냐? 그게 이제 증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제출했어요. 있다고.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이게 나중에 맞는 거다로 얘기를 합니다. 사후적으로. 예. 그 이 마샤 슈트티의 어떤 그 계좌 관리자 인 그 밑에 또 조수가 있어요. 그렇죠. 걔가 같은 편에 있다가 이제 연방 검찰이 또 플리바게닝 때려가지고 배신합니다. 아, 배신해서 다 거짓말이다. 그런 게 없었다. 네? 자기가 전화했다. 저기 마셔트 회사에. 그걸 다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핀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 마셔는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것이다. 계좌 관리자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 약정서에 이제 사인한 서명. 거기 잉크를 전문가를 이제 불러서 언제 거냐? 이게 언제 거냐 최근에 서명한 잉크냐 이 네. 잉크가 오래전에 서명한 잉크냐를 이제 감정까지 하는 네, 네, 네.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최종적으로 배심원들은 예. 그 스탑로스 계약이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있었다고 판결해서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예. 좀 이제 내부적으로 혐의가 굉장히 좀 강해지는 거죠. 그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문자를 받아서 네. 그 정보를 이용했다고 이제 보면은 좀 더 법리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그 배심원들은 그거는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잉크를 감정을 했지만 그것도 아마 그렇게 명확하게 네. DNA 같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배심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했고 이제 사법방해죄로 그냥. 네. 내부적으로 그 기소를 못했죠 검찰이. 그래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5개월 받았습니다. 아, 짜증 났겠다. 아니 그게 그 사람한테는 징역 5개월이 얼마짜리인데 이게. 아 너무 억울했겠네. 근데 이제 사실 법리가 좀 약해서 그 변호사들은 항소하면 이긴다. 네. 아, 그렇게 네. 계속 이제 마샤 슈트트한테 공고를 했는데 아. 근데 이제 그 여성이 굉장히 결단력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리더로서 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 항소를 가면 이길 수도 있지만 예. 지금 자기가 이제 그 MSL의 어떤 CEO고 네.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그렇죠. 있고 주주가 있는데 주가 요동을 칩니다. 예. 아. 그래서 이 어떤 법적 소송을 빨리 끝내는 것이 오히려 회사와 오히려. 직원과 주주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예. 법원이 징역 5개월에 벌금 3만 달러 거기다 가택연금 5개월 보호관찰 2년을 때렸네. 그래서 그 형을 살고 예, 5개월을 가는데 그 5개월이 또 굉장히 극적입니다. 이제 사실은 굉장히 퍼스트 클래스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교도소를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지방이 이제 교도소가 있는 이제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올리슨이라고 하는 교도소인데 네. 거기가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 마사 들어온다. 예, 예. 세계 최고의 그냥 예? 그 화려한 여성이 자기들이 있는 교도소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가 뒤집어지고요. 네. 언론에서는 뭐 그렇죠. 언론에서는 이제 그걸 찍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샤가 이제 교도소에 들어오는 걸 찍으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모텔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시골이니까. 그게 일주일 전에 또 동의나고. 아 들어가는 날 예, 기자들 자야 되니까. 예, 기자들이 자야 되니까 방송사고 다. 들어가고 나오는 날 다 매진이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그 저는 그 이 분이 그렇게 네. 성공한 게 네. 우연이 아니다 라는 왜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극적으로 이제 전환시킵니다. 네. 이제 아무튼 간에 뭐 죄로 교도소를 갔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비난해요. 잡지에서도 뭐 이게 뭐 패러디로 뭐 비웃고 뭐 근데 이 여성은 이제 교도소 다 가니까 거기 와 있는 사람이 다 이게 뭐 사회의 그렇죠. 어떤 루저들 아닙니까? 어렵고 이제 그런 분들이 워낙 많지 않겠어요? 네. 대부분이 그런 거죠. 네. 대부분이 그렇죠. 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연민이 가는 거예요. 마사가? 예, 네. 이 그 재소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이 살림, 요리, 인테리어 이걸 다 강좌를 만들어 다 가르치는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 네. 교도소 안에서. 그건 아마 매니저나 뭐 조언해주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미지 관리? 왜냐면 그래야 주가도 그렇게 하고 출석 후 미래 고객이네. 그리고 이제 이 재소자들이 마시한테 워낙 많이 컨설팅을 구해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나간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활을 뭐 미용소를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문을 구해요. 그러자 이 마샤가 듣고 아 이걸 아예 제대로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 듣는 데서 내가 코멘트 해주고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망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컨설팅을 해줍니다. 공개적으로. 네. 교도소 내에서. 교도소 내에서. 여성 백종원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샤가 이제 5개월을 마치고 나와서 자기도 이제 스스로가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씁니다. 아, 책으로? 그래서 책을 써서 이제 자기 몇십 배 본 거 아니야? 자기 이제 딸한테 딸한테 헌정을 하고 그게 이제 마샤의 법칙입니다. 마샤스 룰이라고 하는 책으로 내는데 그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를 법인 영업부야 혹은 그 거액 자산 관리하는 그 부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대주주의 위법적인 그 매각이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 매매 정보가 굉장히 크게 전달될 수가 있거든. 예를 국민연금이 뭐 주식에 5% 이상 주주인데 국민연금이든 국민연금 위탁을 받은 자산운용사든 야 그거 오늘부로 다 정리해. 이건 뭐 큰 악재지.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이익 실현했다니 손절을 쳤다라는 것 자체도 그런데 물량도 많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그거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 있으면 파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직원은 처벌받죠? 네, 그 직원은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가의 의무를. 네. 예. 왜? 그게 내부 정보예요? 그건 이제 시장 정보로 갑니다. 예. 내부 정보는 아니고. 아, 예. 누가 거래를 한다는 정보를? 예. 그건 마켓 인포메이션인데. 아, 시장 정보. 예. 우리는 내부자 거래에서 처벌하는 정보는 내부 정보로 일단 제한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처벌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 투자업자들에 대한 어떤 불건전 매매 거래 금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요한 어떤 그 매도 매수 네. 그 전에 예. 자기의 주문을 실행하거나 네. 그 정보를 누구한테 주는 것. 네, 그건 이제 처벌받습니다. 형사벌로. 네. 특정 주체가. 아, 형사예요? 형사입니다. 네. 특정 주체가 뭘 사고 징계 이런 게 아니고 형사벌로. 아니고. 형사벌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단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장지수 교란행위라고 해서 그거로서도 처벌이 됩니다. 두 개가 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더 크죠. 금융투자업자의 어떤 그 불건전 거래 규제가 형사벌이기 때문에 아, 만약에 거기 해당이 되면 아마 당국은 금융당국이나 검찰은 그거를 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사벌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대주주가 판 다음에 팔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주문을 받았는데 예? 이분 팔려고 하시네? 내 거부터 팔아야지. 이러면 이제 첫 번째 그렇죠? 말씀하신 잘못인데 예. 일단 손님이 팔라니까 팔고 생각해보자. 이분이 팔았어? 그럼 나도 팔아야 되네. 라고 해서 팔든가 아니면 친구야 묻지 말고 일단 이거 팔아. 그것도 안 될 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매도 다음에는 일단 법에서는 이제 매도 전에. 왜냐하면 그 매도가 나가면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빠지기 전에 자기 주식을 먼저 처분하면 손실 회피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매도가 나간 다음에 주가가 빠진 다음에 그거를 매도하면은 그건 저는 문제 안 될 거라고. 아니요, 근데 매도는 해서 물량으로는 주가가 빠졌지만. 그래, 네. 저도 매도했다는 사실이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고 왜 빠졌는지 모르니까 이거 매수 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팔면 어떠냐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클리어하진 않고요. 우리가 일부러 이프라고 저하고 한 건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김성규 선배님 다 할 수 있냐.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그래서 구멍이 있구나. 우리가 구멍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저 미리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야 이거 임상 실패할 때 얼른 팔자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내부자 정보인데 그렇죠. 그 정보는 안 알려주고 나 지금 주식 팔고 와서 다시 통화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묻지 말고 팔아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냥 뭐 아니면 아, 날씨도 이런데 우리 회사도 이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냥 눈치를 찰 수 있게는 해주는데 예. 설명은 안 해주는 그러나 결국은 주식은 사고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뭐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거는 사법방해죄 아니야?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넌 내 얼굴 보면 모르겠냐? 이렇게 그런 거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말은 못 해주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정보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단순히 팔어 형 팔어 사 성 사 그것도 처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실제 사례가 있어요. 한신 기계 공업에서 그 사건에서도 이제 동생이 이제 런던에 있는 형한테 그걸 팔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순하게 얘기 안 하고 내용을 얘기 안 하고. 근데 이제 자기는 악재가 바로 내일 터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동생은 내부자입니다. 내부자가 이제 형한테 정보를 준 거죠. 근데 형이 팔았어요. 형은 이제 정보 수령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네. 예, 거기서 이제 정보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쌍한 마사 스튜어트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뭐 딴 케이스도 하나 좀. 딴 케이스로 일단 저희가 1부에서는 그러면 이왕 뭐 유명인 하나 나왔으니까요. 좀 스타 위주로 한번 좀 가보죠. 예. 스타. 필 미켈슨. 아, 내가 좋아하는. 네. 골퍼. 골프 선수죠. 예. 이분도 뭐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부자 거래 한 것 같아요. 아, 같아요? 예. 뭐, 왜냐면 일단 뭐 합의하고 끝났으면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고. 아. 근데 이제 이 필 미켈슨이 도박을 또 좋아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갬블링을 좋아한다. 네, 갬블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귀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월터스라고. 월터스라고. 네, 월터스. 예, 라스베가스 유명한 도박사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도 또 골프를 또 좋아해요.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네. 친구가 돼서 이제 미켈슨하고 도박도 하고, 이제 골프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도박사한테 뭐 미켈슨 도박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기겠습니까? 맨날 터지는 거죠. 미켈슨이. 그러니까, 예, 도박빚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 언제 갚아 이제 이게 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월터스한테 이제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도박을 좀 그만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2008년 금융위기 바로 그 전에 라스베가스에 골프장 세 개를 인수합니다. 누가요? 월터스가. 그래서 이제 골프를 워낙 좋아하니까 도박으로 골프 산업을 이제 비즈니스를 제대로 정식으로 하려고 인수를 하는데 정말 불운하게 그 바로 이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작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파산 직전까지 몰립니다. 그래서 내부자 거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기 친구가 있는데 걔도 또 도박을 많이 해서 같이 자기한테 빚이 많아요. 그 데이비스라고.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한 4년 동안에 한 400억을 벌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왜 사업을 했어? 그러니까 골프장에 이제 아무튼 위자가 없지 않냐 이 정도. 뭐 거의 저볼 수준에 왔고 그 중에서 한 사건에서 이제 월터스가 미켈슨한테 정보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켈슨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해요. 3개 계좌로 3개 계좌로 한 22번 정도 거래를 해서 그 주식을 샀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주식 기업 분할을 하는데 그게 공시가 되자 주가가 상승해서 한 10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 돈 중에 일부를 갖고 이제 월터스한테 이제 도박빚을 좀 갚았어요. 이게 문제가 정보를 알려준 거 아니야? 안 갚을 것 같아. 그럼 네가 벌어서라도 갚아야지. 근데 이제 그 데이비스가 내부자니까 걔를 이제 압박을 해서 너 누구한테 정보를 줬어? 해서 이제 월터스한테 준 거를 왜냐면 월터스 거래가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정보를 받았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네가 불어 불면 좀 봐줄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비스 그걸 다 불어요. 그러니까 월터스는 꼼짝없이 감옥에 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월터스한테 이제 필 미클슨 정보를 받았잖아요. 네. 자 이제 월터스가 불면 이제 미클슨은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끝까지 안 불어요. 미클슨은 빚이 남아 그러니까 있었겠지. 뭐. 월터스가 불질 않고 이제 미클슨 이제 보호를 하는 것 같아요. 빚 받아야 되니까 얘도 들어오면 빚 못 갚으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밀켈슨이 자기는 이제 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보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황적으로는 전달이 된 걸로 보이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SEC가 좀 망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하는데
네가 번 돈만 다 토해내면 아, 그냥 없던 걸로 가자. 미켈슨한테? 아, 미켈슨한테. 아, 그 사람도 골프 좋아했나 보다. 그래서 깜빡 보낼 수 있나 이 사람은. 그 10억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한 1억 정도 되는 거 그래서 네. 이제 받아내고 이제 합의로 이제 끝나서 미켈슨 사건은 이제 그걸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제 워낙 유명한 선수가 이제 도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PGA 그 협회 규정에서도 도박하면 이제 출장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슈가 됐는데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흥행 때문에 아마 출장 제재는 가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사 스폰서들도 이 미켈슨이 1년에 우승 상금이나 네. 이 광고 후원 스폰서로 버는 게 한 500억을 번답니다. 500억. 500억을 버는 사람이 아, 이 10억을 벌려고 돈을 안 갚고 괘씸죄인데 그 돈도 안 갚고 제가 보면 정말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뭐 큰 돈도 아닙니다. 여기서 미켈슨이 번 돈이 일단 10억 원 정도입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비이성적이죠. 그죠? 알뜰하네요. 1년에 500억을 버는 사람이 그게 잘못이라는 걸 혹시 이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뭐. 근데 내부자들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1부는 그럼 이 정도로 저희가 좀 네. 유명한 사람들 사건 위주로 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부에서 진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내부자 거래 혹은 뭐 금융 범죄들 이런 것들 네.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우리 김정수 대표님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